아이돌 학교 조장 논란은 그렇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프로듀스 X 101 오디션에 7만 명이 넘는 연습생들이 지원했습니다. 3차 예선을 통과한 101명의 연습생. 이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프로듀스 X101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프로듀스 X101 101명 소년들의 꿈을 이뤄줄 무대의 막이 오릅니다. It's showtime. 경연으로 단계별 진출자를 가리는 서바이벌 방식.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100% 시청자 투표로 결정되는 오디션. 플랜의 한승우! 위 김요한! 그런데 방송이 끝난 직후 인터넷에 조작을 의심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들도 제시됐는데요. 1위와 2위, 3위와 4위, 그리고 6위와 7위 등의 표차가 똑같다는 것. 뿐만 아니라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수가 전부 특정 수의 배수라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러니까 로또를 한 9번 정도 연속으로 받는 확률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계산이 되긴 했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유료 투표를 한 팬들은 CJENM 측에 투표 원본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급기야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투표수를 공개하는 거는 투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개만 하면 되는 데이터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인맥의 태도가 가장 의심스럽죠. 팬들이 이렇게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걸 이겨낼 만큼 일가족을 섭외를 해서 문자 투표를 시켰습니다. 200명 정도. 저도 300명 정도 영업을 시켰고, 제가 뽑은 애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했던 건데,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국민프로듀스라는 이제 말로 사기를 당했구나. 진상규명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CJENM. 그런데 지난 10월 초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다시 내놓았습니다. 이번 프로듀스 X101에 출연한 연습생을 아버지와 함께 만났습니다. 부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가수 연습생을 하면서 데뷔하는 게 보통 그게 꿈이잖아요. 아들은 오랜 연습생 기간을 거쳐 2년 전 데뷔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프로듀스 X101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얘는 이제 다 간절해서 나온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간절해서 나온 거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방송 나가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세요. 더 리액션 많이 해라. 그래서 101명끼리 정말 리액션 대결이 있을 정도로 다 막 엄청 크게 했을 거예요. 사실 모든 출연자가 다 간절했습니다. 무조건 위로 꼭 올라와요.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 저 김성현,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데뷔와 함께 스타가 될 수 있는 자리. 제작들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중에 11명이 빌보드에 가는 첫 시작이에요. 근데 그 100일만 참으면 내년에 빌보드 가고,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경연이 있기 전 연습생들은 파주에서 합숙을 하며 경연 준비를 했는데요. 합숙 규칙이 엄격했다고 합니다. 숙소 들어가서 핸드폰 내고 다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가야 되고, 허락 먹고 가야 되고, 밖으로 전혀 나가면 안 되고.
자, 센터 선발전 최종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대 가운데에서는 센터를 정할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첫 무대의 센터는 모두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센터 자리가 연습생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는데요. 연습생들이 투표로 뽑은 센터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겁니다. 센터 선발하는 것 자체가 원래 연습생들이 뽑는 거였어요. 갑자기 바꿔서 그 다음에 연습생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였고, 원래 다른 회사 친구가 센터로 뽑혀있었어요 원래. 시즌 내내 해오던 방식을 바꿔가며 첫 무대 센터를 다시 뽑은 건데요. 갑자기 이제 투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101명의 연습생의 투표 점수와 국민 프로듀서의 투표 점수로 최종 센터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방송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투표 방식이 바뀐 상황에서 다시 진행된 센터 선발.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연습생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충격이었고, 저희도 되게 진짜 완전 이건 뭐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난 또 다른 연습생도 그날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센터가 원래 X이 됐었어요. 본인이 돼서 오해라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촬영 도중에 센터를 국민 프로듀서님이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때 X의 팬덤도 있고 인기가 진짜 많아서 당연히 X가 될 줄 알았는데 X에서 다들 그때부터 저희가 알았어요. 경연곡의 파트를 분배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는데요. 원래는 작곡가 주도로 연습생들에게 파트가 분배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파트 분배 같은 거 녹음실 장면으로 나오면서 이 파트 한번 불러볼게요 하면서 한 명씩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작곡가들의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얘인데 자꾸 얘를 강제로 하니까 갑자기 작가가 달려들 전에 30분 동안 설교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걔로 했다. 갑자기 있다가 안준영 PD가 와서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해요. 실제 제작 현장에서 일했던 스태프들도 만나봤는데요. 누구 집중적으로 좀 찍어라. 어떤 모습으로 찍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얘를 띄워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것도 얘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 분량 좀 늘리자, 뭐 얘 분량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라고요. 무엇보다 연습생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방송 분량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진짜 뭐 초도 안 나오는 연습생도 있고, 하다하다 얘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연습생들이 이번에는 좀 태반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얘 나왔어? 이럴 정도로. 물론 편집은 PD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100% 시청자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오디션. 방송에 나오지 않은 연습생들은 당연히 시청자들의 선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특정 연습생의 경우 매 회마다 방송 분량이 넘쳤다고 하는데요. 모든 예고에 거의 다 나와요. 1화 예고, 2화, 3화 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제작 발표회나 거의 모든 예고랑 비하인드에 다 나오거든요. 방송에 무조건 최소한 못해도 한 5분에서 10분씩은 무조건 나오니까 저희들 사이에서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오긴 했거든요. 연습생들의 불만은 단지 투정일 뿐일까? 시민단체와 인하대 연구팀이 함께 프로듀스 X101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연구팀은 출연자의 컷을 일일이 분석해 의미 있는 컷에 대해 시간을 부여했는데요. 1차 순위 발표가 있었던 5회까지 분량을 분석해본 결과 상위 3%가 평균 23분 방송되는 동안 하위 3%는 평균 1.7초 방송됐습니다. 2차 방출된 사람은 39명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1인당 노출 시간은 16초 가까이 됩니다. 반면 그 데뷔한 11명에 대해서 거기서 나타난 시간은 총 620초 가까이 되고요. 따라서
1회당 124초 돼서 비율을 보면 한 8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생들의 소개가 있었던 1, 2회에서 1차 탈락한 41명은 대부분 분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방송 분량이 0초였던 연습생도 8명에 달했습니다. 연습생 중에는 후반부에 갑자기 순위가 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직전 회차에 많은 분량을 받은 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뭐 악마적 편집뿐만이 아니고 너무 한쪽에 몰아주거나 편파적으로 편집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미 제작진이 생각해놓은 우승자 내지는 스타성이 있는 오디션 응시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불량 때문에 애태우던 연습생의 부모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해서 열심히 올라갈 테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사랑해. 더 잘하기 위해, 더 많은 분량을 얻기 위해 연습생들은 몸을 사리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춤만 추고 그런 애들인데 그대로 쓰러져서 이마 박아서 피도 나고 병원도 가고 그런데 제작진이 저희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쓰러진 애들 진짜 많아요. 무조건 한두 명씩 무조건 쓰러져요. 아침에 기상 있잖아요. 깨워요. 그것도 어떻게 깨우냐면 성질을 5만 초만 다 내면서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새벽까지 연습을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뭐라 했어요. 왜 그렇게 성질을 내시냐고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화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방송에 거의 안 나왔어요. 프로듀스 X101 제작 발표회 당시 안준영 PD는 PD가 특정 연습생을 밀어준다는 이른바 PD픽 논란에 대해 PD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